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 이제, 그, 우리 우열 가면요. 네. 그, 베라파이라고 있습니다. 집 안에. 자, 대뜸 집 소개부터 하십니다. 네. 카메라 찍기도 괜찮아요. 안심하시니까. 네. 아, 그, 그, 상추시만 안 내려가서 졸졸 그, 들어가면, 동아지 있는 쪽으로, 이제 집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동아지 있어요. 마당이도 네. 있고. 네.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잘 깔아놓은 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그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은행나무 보이죠? 은행나무요? 네, 보여요. 이제 큽니다. 40년 넘었어요. 아, 어, 그거 가면 그 옛날에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는 근데 그 공들이면은 딸 아들 다 낳는 그 베라파이예요. 베라 이름 아래가 바위가 갈라져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도 자랑을 하시고 싶은 것이 많은가 본데요. 그렇게 전화 투어는 계속됩니다. 네, 그러고 밑에 그 저수지 있는데 보면은 그 사천왕이 있습니다. 예, 그 사천왕 그 뭐야 동상들이 있네요. 예, 오, 네, 오, 장군님 바위고. 아, 앞뜰에 위치한 장군 바위. 마지막으로 집 옆 복바위까지 소개를 받은 후에 전화 투어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바위를 한번 싹 이렇게 훑어주셨어요? 네, 가이드처럼. 그, 방송에 오면 내가 안 찍어준데 오늘은 아저씨들이 왔다 그래 내가 가르치더라. 아, 그러셨구나. 오지만 찾아다니니까.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 구경 잘하고 갑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주인장은 없어도 속은 알찬 집 구경을 뒤로 하고 이곳 마지막 인연을 찾아 나서보려 합니다. 이쪽이 집인데 여기에선 길 조금만 돼 있고 끊기거든요, 길이. 그렇게 골짜기 끝까지 가보니 저 텐트 아니야? 그 길에서 요상한 움막집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 닭이 주렁주렁. 대체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 그 궁금증에 슬금슬금 들어가 보니 호호, 어느덧 구경을 다 해버렸습니다. 있을 건 다 있어요. 분명 사람 사는 흔적입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아하, 근데 이것은 저기 누가 계세요? 아니, 이런 곳에 텐트까지. 볼수록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보이지? 이 녀석들이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누가 있긴 한가 봅니다. 혹시 저 집에 사시는 건가요? 누가 계세요? 실례합니다. 아! 아, 저기 저 보이네요. 어, 왔는 들려. 미라. 네? 저희는 저 SBS 네. 생방송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왔어요. 아, 예예 예. 저희가 지금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예예. 예. 지도에 보니까 여기 집이 한 채가 보여서. 예예예, 예, 오십니다. 얘는 꼭 반복해서 사시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여기 땅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여기 사는 건 아니고 네. 언니네가 사는데 저는 저도 아. 저 골짜기 살거든요. 이 골짜기 끝집의 주인이시랍니다. 아, 근데 여기 집이라고 하기엔 언니 요거는 언제 지었죠? 요거도 10년 넘었어. 20년. 그러면 여기는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저씨 있어요. 아, 우리 아저씨 언니 있어야 되는데 딱. 혹시 집 구경 잠깐만 해주셔도 돼요? 한 아무것도 없다고 막 한번 해봤어. 아무것도 없다. 예예. 자, 집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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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다. 안 하고 하려고. 아, 그 여기도 그럼 사시는 데가 아니네요. 예예. 텐트 안 잔다니까. 지금 텐트에 텐트 안 잔다니까. 지금 텐트에 자고. 아, 아까 그 텐트라고요? 아니, 그럼 아까 그 텐트 말인가요? 아, 그래도 여기 왔다가 누가 이게 또 그냥 또 괜히 노숙 분위기가 나서 아, 노숙. 아, 처음에는 좋겠습니다. 불도 달아 놨다. 이거 봐라. 예? 전기도 달아놨고. 아, 전기도 그래요? 니가도 있고 전기도 달아놨고
불 들어와요? 예, 전기 들어와요. 전화도 있고. 들어가서 말씀 나누시죠, 뭐. 방에 들어가서.